일어날 시간이에요. 아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최고 기온은 섭씨 3.81도이고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43도입니다. 비가 올 확률은 0%입니다. 오늘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유튜브 찍기입니다. 일어나실 때 이불 정리 부탁드려요. 잠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일어나셨군요. 모닝 루틴을 시작할게요. 먼저 화장실에 가셨다가 몸무게를 기록하시고 물과 유산균을 챙겨 드세요. 오늘의 투두리스트를 띄워드릴 테니 완료 후 체크해주세요. 운동 시간이 되면 다시 안내드릴게요. 운동할 준비가 되셨나요? 모닝 루틴을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아이패드로 옮겨갈 예정이에요. 요가 매트를 펴고 앞으로 와주세요. 운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하실지 선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지난 2024 기록 루틴에서 자동화한 미라클몬이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모닝 루틴 단축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단축어 앱이 꼭 필요하고 제가 영상 설명에 넣어둘 단축어도 다운받으셔야 하는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에이트래커 시간관리 앱을 쓰고 있어요. 그걸 단축어에 다 넣어놨고 같이 쓰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프로 버전 쓰고 있는데 무료 버전에서도 과제를 5개 만들 수 있어요. 수면, 모닝 루틴, 운동, 청결까지 하시면 저랑 똑같은 단축어를 만들 수 있는데 수면, 모닝 루틴, 운동에 생산적인 일, 비생산적인 일을 추가해 쓰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학생분들은 수면과 트래킹할 공부 과목 4개를 설정해도 좋아요. 작업 만들기를 누르시고 이름, 예를 들면 수면 쓰시고 다른 것도 자유롭게 설정해 주세요. 다 만드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단축어에 땡땡땡을 눌러 모닝 루틴부터 수정해 봅시다. 우선 매일 같은 크기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음량을 설정해 뒀어요. 음량을 눌러서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불을 켜줄 건데요. 스마트 조명은 우선 홈에서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애플 기본 앱 및 홈에서 직접 모드를 추가해 주세요. 설정하셨으면 단축어에서 홈을 검색하시고 해당 모드를 꾹 눌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꼭 실행 시 보기를 꺼주셔야 알아서 불이 켜져요. 그 다음은 모닝 브리핑인데요. 내용은 텍스트에서 자유롭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원하시면 날짜 포맷도 변경할 수 있어요. 다음엔 강수량을 가져오는 단축어가 있고요. 일정을 애플 캘린더 어떤 항목에서 이벤트를 가져올지 설정해 주셔야 해요. 각자 설정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강수량과 일정을 읽고 일자 브리핑을 끝냈는데요. 텍스트 말하기 부분의 속도, 음높이, 음성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재생하는데 저는 유튜브 뮤직에서 노래가 나오게 했어요. 플레이리스트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아까와 같이 검색해서 유튜브 뮤직 앱을 찾아주시고 원하는 플레이리스트를 꾹 눌러 넣으시면 돼요. 모든 플레이리스트가 보이지 않고 최근 재생된 노래랑 플레이리스트만 나오니 참고하세요. 실행 시 보기도 꼭 꺼주세요. 이미 숫자는 플레이리스트 노래를 랜덤 재생하기 위한 건데요. 총 곡수에 맞게 숫자를 변경하면 돼요.
노래를 튼 다음 랜덤 재생하는 방식이라 음량이 0%에서 원래 크기로 조절돼요. 노래를 안 듣겠다 하시면 X를 눌러 끄시면 되고요. 브리핑을 듣는 동안 잠시 뒤척이다가 노래가 나오면 눈을 번쩍 떠야 해요. 10초의 대기 시간이 지나면 프롬프트에서 일어나셨어요? 하는 문구가 뜨고 Yes를 눌러줘야 하거든요. 핸드폰이 잠겨 있는 경우 여기서 오류가 가끔 나서 비몽사몽해도 핸드폰 잠금은 꾹 풀어요. 다른 방식으로 바꿔볼까 하다가 이게 은근 기상 압박을 줘서 그대로 쓰고 있어요. 마음껏 뒤척이다가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반환대기를 추천드릴게요. 단축어 앱에서 나가 있다가 돌아오면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기능이에요. 이걸 대신 넣어주시면 돼요. 대기 시간을 10초보다 길게 잡아주셔도 괜찮은데, 저는 너무 길어지면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생겨서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10초 후 예스를 누르면 에이트래커 앱에서 모닝 루틴 시간이 기록돼요. 에이트래커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시작할 작업명을 선택해주면 돼요. 설정한 작업명은 각자 다를 테니까요. 에이트래커 설정에서 동시에 과제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면 모드에 있다가 모닝 루틴이 시작되면 수면이 저절로 끝나요. 수면 시작과 끝 시간이 기록됐기 때문에 총 수면 시간을 알수 있고, 애플 캘린더와 연동시켜서 한 주의 수면 시간도 볼수 있어요. Yes 하나 눌렀는데 이런 기록이 남는 거예요. 물론 자기 전에 수면을 눌러서 시작해 줘야겠죠? 만약에 잠자는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수면 작업은 쓰고 싶지만, 모닝 루틴 시간은 따로 기록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수면 작업 중지를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동으로 수면 종료 시간이 기록될 거예요. 작업을 설정해준 다음엔 실행 시 보기를 꺼주세요. 이제 2차 브리핑인데요. 시리 멘트를 모닝 루틴에 맞게 수정해주세요. 매일 하는 루틴이어도 아침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루틴을 할때 필요한 앱이 뜨도록 해주면 더 편하겠죠? 저는 몸무게 기록한 다음에 미리 알림의 모닝 루틴을 체크해서 미리 알림이 먼저 뜨고 몸무게 기록 앱이 뜨도록 설정했어요. 그래야 몸무게 앱 쓰고 미리 알림 쓰니까요. 미리 알림을 쓰실 경우엔 해당 목록의 이름으로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앱을 보시고 추가할 게 있으면 넣어주세요. 모닝 루틴을 하는데 최소 12분 정도 걸려서 700초 대기하고 운동 루틴으로 넘어가요. 운동 루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모닝 루틴을 여기서 마무리한다고 하면 일단 텍스트 대기부터 쭉 지워주시고요. 완료 후 자동화로 넘어가서 이 루틴이 바로 시작하도록 설정해줘야 해요. 알람을 맞춰서 그걸 끌때 단축어가 시작되도록 하거나 원하는 시간에 알람 없이 시작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5시 반에 알람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했어요. 설정은 어렵지 않고 확인 후 실행만 즉시 실행으로 바꿔주세요. 다음 눌러서 해당 단축어를 눌러주시면 돼요. 비활성 됨이라고 써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운동 루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모닝 루틴 할땐 아이폰 쓰는데 운동은 아이패드로 유튜브 보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단축어는 기기를 바꿔가며 설정할 수 없어서 약간 꼼수로 집중 모드를 활용했어요. 운동 모드 만들어 놨고, 모닝 루틴이 끝날 때쯤 전환되도록 넣어 놨어요. 에이트래커에서도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해 줄 거고요. 아이패드에서 운동 모드로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또 다른 멘트를 써 놨어요. 이제 또 공유 드린 운동 단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이 수정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는 목록명과 유튜브 링크만 바꿔주시면 돼요. 물론 항목을 더 추가할 수 있고요. 아이패드에서 쓰실 거면 아이패드 자동화에서 설정해야 해요. 아까와 같이 자동화에 들어가서 생성해 주시고, 집중 모드를 운동으로 바꿀 때 이게 켜지도록 설정해 주세요. 다음을 눌러 단축어를 찾아준 다음, 단축어 실행을 눌러 운동 루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전 테스트하고 공유형을 만드느라 아까랑 이름이 다른데 운동 루틴 잘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도 실행 전에 묻기를 꼭 꺼주시고요. 실행 전 누르면 자동화의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 모닝 루틴을 하면서 운동 모드로 전환되면 아이패드에서 운동 단축어가 새로 시작될 거예요.
운동이 끝나면 원래 쓰는 모드로 바꿔줘요. 그래야 다음날 모닝 루틴 할때 운동 모드로 바뀌면서 운동 단축어를 또쓸수 있으니까요. 바꾸는 김에 에이트래커에서 청결이 켜지도록, 그러니까 운동 시간 기록을 끝내고 샤워 시간을 기록하도록 설정했는데, 샤워 단축어는 딱그 용도고 자동화에서 원래 모드로 바뀔 때 알아서 실행되도록 해놨어요. 어차피 모드 바꾸고 샤워하러 갈 거니까요. 만약에 아이폰에서 아이패드로 연결하는 걸 자동화시키지 않겠다면 더 쉬워요. 이렇게 운동 단축어 위젯을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완성된 단축어를 실행시켜 보고 싶으시다면 단축어 목록에서 단축어를 누르거나 수정화면에서 아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단축어는 완전히 제 모닝 루틴에 맞춘 거라 바꾸셔야 할게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보여드리듯이 진짜 이거 만들어두면 불 켜고 앱 켜서 기록하고 일정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에이트래커 쓰면 기록은 더더 쉬워지고요. 몇번 사용해보시면서 루틴에 맞게 계속 수정해보세요. 해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